오늘 약간 맨인블랙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좀 맨인블랙인데? 근데 얘만 선글라스 좋은 거 끼고 좋아 보이면 바꿨고요. 야 이거 써봐봐. 야 생겼네. 진짜 일칠날로 개똑같이 생겼어. 아니 너 벌쩍같이 생겼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장 잔고를 지켜드리러 대신 후보해주는 시간, 대리후보 시간. 오늘도 랜덤박스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망했잖아요. 망했요. 아니 됐어요. 또 상대 몇 개 샀었죠 그때? 6개인가? 6개가 다 똑같은 물건이니까 망했죠. 그거는 미국 그 사기...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배드 19 미국에서 파는 랜덤박스를 한번 까봤는데 그때 거의 100만 썼는데 랜덤박스가 여기는 짬처리 통. 근데 조회수로 다시 뽕 찼었잖아요. 조회수 그거 3배는 더 나와요. 와 리얼 후보네요. 오늘은 중국에서 파는 랜덤박스를 한번 사봤습니다. 샤오미에서 파는 랜덤박스. 오 샤오미. 일단은 요 친구가 10만원, 요 친구가 5만원, 요 친구가 3만원, 총 한 20만원치만 받았어요. 와. 그때는 좀 많이 썼나보네요. 지금 호되게 당해가지고 작은 거부터 천천히 까봅시다. 그러면 아껴 쓰네 이제. 인터넷에서 파는 샤오미 랜덤박스 과연 크고 일지 아닐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보조배터리. 아 근데 3만원짜리인데 보조배터리 꼴랑 딸랑한 3만원 쓰나? 나 한번 들어봐봐. 레알 보조배터리야. 이거 확실해. 자 열어보겠습니다. 우바다이 봅시다. 뭐, 아 뭐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 오 시계! 시계? 시계인데? 어메즈 피트. 특보안. 검색해봐야죠 이거 얼마인지. 3만원짜리였거든? 10만원짜리인데? 10만원대 제품들이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아직 뭘지 모르잖아. 아니 이거잖아. 어? 어 이거네. 오 그러게 똑같이 생긴 게 있네. 아. 야 니 진짜 똑같잖아. 야 심지어 오늘의 집 믿을만한 사이트잖아. 오늘의 집에서 98,000원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거든요. 한 개 팔렸네? 이거 제작사 아니에요? 이거 만드시는 분이 셀프 인증한 거 아니에요? 리뷰가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리뷰를 해줘야 돼. 또 이 제품에 대한 리뷰이기도 해요. 스마트워치 요즘에 또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스마트워치 얼마 주고 샀어요? 애플 30만원? 30만원? 어? 3분의 1 가격이잖아. 패키지 자체 나쁘지 않아. 열어보세요. 오! 크다! 잠시만요. 일단은 그거 알죠, 그거. 뭐야? 5,000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아니 아까 디스하지 말라고 해. 근데 저 솔직히 말할게요. 네. 조금 탔나요? 아니 왜냐면 저는 시계를 안 차고 다녀가지고. 저 근데 이거 오늘 선물로 드릴게요. 어 진짜요? 난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랑 바꾸는 거 어때요?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협찬받는 거예요. 아 협찬받는 거예요? 뚜루비도 받았어. 어? 왜 나랑 안 받았어요? 이 템블이어서 이거 굉장히 킥 맞는 거 일단 뗄게요. 자. 야 시계 선물 드릴게요. 스티커가? 네. 오 괜찮은데요? 괜찮긴 해. 저는 근데 좀 샤오미 제품에 조금 이거 말해도 되나? 30만원인데 해도 돼요. 옛날에 보조배터리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 무섭긴 한데 한번 먼저 차보시죠. 시한폭탄이에요. 오 이게 켜졌습니다. 저는 한번 봐야죠. 켜지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어떻게 QR코드 찍어 어플 다운받아서 달래. 제가 스마트워치 쓰는 거 모르는데 폰으로 연동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모님. 예? 좀 현재에 사세요. 스마트워치라는 게 시계랑 휴대폰의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 어 이거 시계... 전화 돼요? 이걸로 전화도 되고. 오 진짜? 영... 진짜 전화 안 되죠? 이거 전화 어떻게 돼? 진짜 니 동물원에서 탈출했냐? 아니 전화가 어떻게 돼 이걸로? 야 니 리뷰할 때 항상 알아. 뭐랄까 꼬랑우탄한테 글자가리 치는 기분이라서 되게 재밌거든 지금. 이렇게 또 디지털로 보니까 나쁘지 않아. 제일 좋은 거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랜덤박스에서 제일 좋은 거 나온 거요? 네. 아니 왜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나와라. 저 이거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 밥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다 된 것 같은데? 오 펌웨어 업데이트 완료. 와 이제 가보자. 자 뭐 알람 기기 찾기 이런 것도 있어요. 기기 찾기 바로 봐봐. 이 휴대폰 없어졌어. 이거 바로 저기서 올리잖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리잖아. 뭐 이런 거 10만원치네요. 딱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예. 요 친구는 이제 5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에 비해서 박스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5만원짜리인데 이렇게 큰 거는 안에가 아, 뭔가 부실하지 않을까. 아, 그쵸. 아니 뭔가 베개, 샤오미 베개. 물건이 3개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엄청 커. 첫 번째는 짠! 뭐예요? 마우스인데? 야 나 마우스 필요했는데. 어, 안 그래도 오늘 마우스 사러 갈래. 아 진짜로? 약간 PC방 기본 모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생긴 게 되게 귀엽다. 딱 PC방 느낌 아니야? 2만원이네요 2만원. 일단 2만원 뽑았습니다. 짠! 뭐지 이거? 뭐야? 무선 이어폰인데? 에어팟? 아 에어팟이다. 중국제 에어팟인 것 같은데 13,000원짜리네 야. 자 여러분들 편의점에 파는 무선 이어폰 친구 나왔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오늘 제가 다 차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PC방에서 노래 겁나 크게 틀어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치고. 그게 아니라 네. 저의 음악적 소울을 들려주는 거죠. 충전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니까 그다음 나오는 척해? 어, 나와요. 역겹네. 그렇게 말래? 네가 나오는 상황. 자 마지막. 야, 여기서 최소한 3만 원짜리 나와줘야 이게 원까지. 지금까지 3만 3천 원씩 뽑아봤거든. 야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응?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망원경? 망원경? 아니면 뭐 운동하는 거? 아니 뭐 좀 더 가면 성인용?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저 코어 운동하는 거. 코어 운동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좀 하인 같은데? 바닥 청소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 근데 귀엽네. 엉덩이 걷어 차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큰 걸로 가보자. 사실 이게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중요하냐. 이번에 여기 나가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진짜 많은데? 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뭐야? 이거 뭐야? 정수기? 믹서기 아니에요? 찜기? 찜기 같은데? 정수기? 여과기? 여과기. 여과기? 2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아~ 진짜 뭐 그냥 물 걸러 먹는 거야? 여기 뭔가 정수기 같은 게 있어요. 정수기 같은 필터가.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일부 국가들은 수돗물을 먹으면 석회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한테는 쓸모 없다는 거예요. 아 전동 칫솔이네. 오 샤오미 제품이다 이거. 하나에 14,000원이에요 차라리 난 랜덤박스에 이런 제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냥 사실 바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무실에 칫솔 안 듭니다. 왜 이 더러운 사람과 왜 칫솔 안 해요? 누가 쓰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서랍 안에 이렇게 넣어놔야지. 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죄송한데 저 서랍에다 넣었습니다. 아 이거 썼다고? 예. 미친 사람 없네요. 또 뽑을 수 있겠네. 이거 이거 오 야 이거는 홈에이지핏. 아, 아이패드 가네. 야 무슨 최진기 무슨 아이패드처럼 나왔냐? 6만원짜리인데? 별점도 높아. 어? 레알로? 어떤 아~ 기능이 있는데? 배송비가 3만. 예? 아 근데 이쁘잖아. 아 근데 이쁘다. 이건 뭐야? 휴대폰? 아니야 트릭? 트리컬러 LED 메이크업 미러? 37,000원? 가끔 촬영할 때 피부 화장을 하잖아. 야, 어, 얘 괜찮은데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오, 오, 빛나. 저녁에 보기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걸로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쓸만? 에? MI 스마트 멸균 가습기 4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그래도 진짜 샤오미 랜덤박스인데 내가 지금까지 까본 랜덤박스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얘네는 전부 어떻게 써보려고 노력하면 다 쓸 수 있는 애들이 오긴 한 거야. 그러잖아. 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LG나 삼성에서 그래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더하게 한번 하면 어떨까. 저희 채널과 함께 랜덤박스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든 한번 뽕 뽑아보겠다고. 아 광고비를 제가 광고비를 랜덤박스로 받는 거 어때요? 님 출연료도 랜덤박스로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디자인 깔끔하네. 근데 가봐보니까 화장실 쓰레기통 같기도 한데 약간 X다처럼 생겼는데요? 네? 예? 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물 채워가지고 진짜 쓰레기통 같긴 하다. 이게 그냥 사무실 쓰레기통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4.5리터 여유로운 공간. 자 오늘의 대리우구 샤오미 랜덤박스.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가 좋다고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흑우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자기 돈값 하는.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이 정도 있잖아요. 네. 다이소에서 5만 원에 다 사요. 또 맞긴 하다.